소니 알파7R 마크2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상차 AF 포인트 399개로 굉장히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고 넓은 커버리지를 만족하며 AF 알고리즘 자체가 더 개선되었기 때문에 빠른 AF 검출과 탁월한 동체 추적 능력까지 AF 성능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기종입니다. 일단 샘플 저희 촬영 환경, 실내 촬영 환경에서 간단하게 AF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재된 렌즈는 FE1635F4 렌즈가 되겠습니다. 매우 가까운 30cm에서 40cm 근거리와 30cm에서 약 3m의 거리를 촬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AF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 미러리스 카메라이지만 거의 전혀 없는 수준으로 상당히 발전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F 모드는 총 위상차 399개의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주변 물가에는 컨트라스트 포인트는 약 25개로 위상차 F를 보조하는 역할을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히 넓은 커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해당 커버리지는 이미지 센서,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 전체의 약 45%까지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주변부 AF를 이용한다거나 동영상 촬영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피사체를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여타의 플래그십 DSLR의 경우도 높아야 20%, 뭐 10%대의 일반적인 중급 DSLR의 10% 초반 중반의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전체 45%에 해당하는 커버리지는 알파7R 마크2가 가지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초점 영역, 뭐 AF 자동 AF와 연속 AF 사용을 했을 때 초점 영역 와이드라든가 존을 사용했을 때 피사체를 추적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모니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동체 추적 알고리즘이 예측을 하면서 소니만의 고유 알고리즘을 상당히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AF A모드 같은 자동 전환 모드를 이용해서 뭐 일반적인 촬영에서 급작스러운 전환일 때도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AF를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7R 마크2는 리뷰 등록일 기준이지만 가장 많은 위상차 AF 포인트를 갖춘 기종이며 커버리지 또한 가장 넓은 풀프레임 카메라이기 때문에 AF 성능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타고난 성능의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